사모님. 에이? 오. 체크인. 아 들어왔다고. 집주인분한테 지금 보내신 거구나. 송은이 씨. 아. 송은이 씨 집이야? 아유, 누나네 집이야. 저예요. 아. 저를 고용해 주셨어요. 그게 이상하게 입금되는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. 30분만 자고 시작할게요. 김숙 씨 집 1년 넘게 했고요. 송은이 씨 집도 4개월 정도 됐습니다. 제가 가장 연예인한테 맞는 가사 도우미다. 뭐 필요하더라고요, 저희한테 또. 연예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. 자기 사생활도 있고. 그 마음을 알아서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안 열고 안 열고. 그것도 만족하니까 그렇게 오래 쓰셨겠지. 아, 저것도 있었어? 저거 해야 돼, 저거 털어야 돼. 어머, 어머. 야. 그 지금 위에부터 다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하려고, 그죠? 네, 먼지 다 털고. 네. 왔어. 뭘? 짐을 잔뜩 갖고 왔는데 원룸 청소기 안 갖고 왔어. 제 최애 청소기. 에? 청소기요? 원룸 청소기 있어요. 센 거 말고 얇아가지고 바닥 다 들어가는 거. 아, 우리 집에 있는 걸로 안 한 거야? 저 제 거 갖고 다녀요. 아, 몰랐어. 아, 진짜? 얘 안 갖고 왔어. 개밥그릇 옆에.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. 저건데. 아, 저구나. 아, 저거. 이거 왜? 어떡해. 아, 뭐 이것만 갖고 대박 갖고 온 거예요? 몸체가 없는 거야.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적도 있어요. 아무것도.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를 두고 온 적도 있어요. 거실에. 아, 반대로 두고 온 적도 있구나. 보라지아를 훔쳐왔대요. 아니, 가방에 언니 속옷이 들어있더라고요. 네. 아, 그걸 왜 훔쳐가냐고, 나는 브라자를. 그래서 김숙 씨네 집에서 빨아서 줬어요.